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제가 지난 시간에 버나보이의 빅세븐에 대한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. 버나보이라는 아티스트를 저도 이제 안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꽂혔거든요. 빅세븐이라는 곡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아직도 듣고 있는데, 사실 제가 버나보이를 결정적으로 좀 주목하게 된 곡은 따로 있어요.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한 Sitting on Top of the World라는 곡이 있습니다. 피처링에 21 Savage가 했거든요. 이 버나보이가 요즘에 좀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만드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8월 달에 정규 앨범 I Told Them이 이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. 자, 이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왜냐하면 이 곡의 샘플 원곡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또 원곡을 너무 좋아해요. 바로 브랜디의 Top of the World 피처링 메이스잖아요. 저는 브랜디라는 여성 R&B 아티스트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곡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원곡이 세련됐어요. 근데 그거를 샘플링해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. 요즘 힙합의 어떤 트렌드기도 하고, 옛날에 유명했던 뭐 90년대, 2000년대에 잘 나갔던 힙합 곡들을 리믹스를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는 게 요즘에 힙합의 어떤 트렌드인데, 너무 90년대 바이브를 잘 살렸어, 이 곡과 이 뮤직비디오가. 그래서 사실 저는 버나보이의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정규 앨범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빅세븐도 워낙 좋았는데 그 이전에 나온 Sitting on Top of the World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전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를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꼭 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버나보이의 Sitting on Top of the World featuring 21 Savage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씨. 저 펠리펠리 자켓 입고 나온 거 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약간 아프리칸의 바이브도 있지만 R&B적인 느낌도 있고 독특한 바이브를 내고 있으니까, 그래서 더 이 곡이 올드스쿨적이면서 트렌디하게 들리는 것 같아. 아, 저 에비렉스 자켓 보세요. 팀버 부츠에다가. 아이스크림 바지죠, 게다가. 그러니까 이게 아웃핏부터도 90년대 느낌이 나게 또 잘 입었어, 또. 사실 이 곡 원곡에는 이제 전 메이스의 또 팬이라서 메이스가 피처링으로 랩을 하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뱉잖아요. 버나보이의 벌스도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. 게다가 지금 또 타미 힐피거 자켓을 입고 있잖아.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90년대의 어떤 그때 힙합 패션들의 느낌을 고증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진짜 이렇게 레트로한 무드를 트렌디하게도 잘 바꾼다는 게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. 목소리는 소울풀한데도 되게 플로우는 되게 트렌디하고 좋은 것 같아. 야, 좀 저는 의외였던 게 21 Savage가 이렇게 좀 턴업 시키는 비트에, 저는 좀 사실 목소리가 워낙 또 차분함의 대명사니까 이게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적은 있었어요. 오, 아, 저 이 뮤비 보니까 아비렉스 가죽 자켓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아,
저는 이 곡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재해석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. 와, 뭔가 트렌디한 거 레트로함이 이 곡 안에 다 공존하는 것 같아. 아, 지금 이 악기 소스 들어보면 다 그때 90년대 때 들었었던 그런 소스들이야. 와, 아 진짜 멋있다. 저는 오스쿠 힙합 R&B를 요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어떤 트렌드에 요즘에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고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워요. 물론 뭐 트렌디한 장르 뭐 힙합에도 막 레이지도 있고 뭐 드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 같은 느낌들이 너무 좋은 거지. 그리고 꼭 샘플링이라서 원곡과도 비교를 하게 되지만 2023년 새로운 느낌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뭔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에 특히 뭐 흑인 래퍼들의 그 패션 유행이라는 게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. 원래는 이제 아직도 많은 래퍼들이 스키니지를 입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다시 와이드한 팬츠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비렉스 레더 자켓 같은 것도 이제 다시 래퍼들이 입는 추세에다가 뭐 뉴에라는 피티드 캡도 다시 많이 쓰고 이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90년대의 어떤 유행했던 음악적이고 문화적인 무드들이 2023년에 누군가가 갖고 와서 새롭게 뭔가를 멋있게 할 줄 알았어. 아 근데 이거는 원곡 자체를 너무 잘 골랐어요. 브랜디의 탑 오브 더 월드는 사실 치트키 같은 거라 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.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. 트렌디한도 있고 소울풀함도 있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기도 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곡인 것 같아서 조이스가 그걸 또 말해주고 있거든요. 조이스가 또 굉장히 높으니까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